한골 1도움 손흥민, 영매체 선정 EPL 2주의 베스트 10일. 완벽 패스. 김진선 기자. 손흥민이 영국 매체가 선정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주의 베스트 10일에 꼽혔다. 영국 스포츠몰은 5일 EPL 31라운드 모든 경기를 통틀어 최고의 활약을 펼친 11명을 각 포지션별로 꼽아 공개했다. 손흥민은 뛰어난 활약에 힘입어 베스트 왼쪽 공격수로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지난 4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2021-2022 시즌 EPL 31라운드 홈경기에서 한 골 1도움을 올려 팀의 5-1 완승에 앞장섰다. 대표팀에서 복귀한 후 처음 치러진 리그 경기에서 매서운 발끝을 자랑했다. 쉴 틈도 없이 피로감이 쌓였을 텐지만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움직임을 선보였다. 골뿐만 아니라 정확한 패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격 활로를 열었다. 손흥민의 패스를 기점으로 소중한 동점골이 터졌다. 전반 43분 정확한 크로스를 통해 벤 데이비스의 헤더골을 도왔다. 이어 후반 9분에는 팀의 세 번째 골까지 성공시키며 격차를 벌렸다. 손흥민은 이날 리그 14호 골과 6호 도움을 동시에 기록하며 리그 득점 2위로 올라서며 디오고 조타와 어깨를 나란히 했을 뿐더러 EPL 3호국 선언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스포츠몰은 손흥민은 뉴캐슬을 상대로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5개의 키패스를 기록한 데 이어 왼쪽 측면에서 96%의 패스 정확도를 자랑하는 등 완벽한 패스를 선보였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손흥민 외에 조타, 은베모가 함께 공격진에 이름을 올렸다. 중원에는 크리스티안 에릭센, 비탈리 아넬트, 케빈 더 브라위너가 선정됐다. 수비진은 맷 도머티, 그랜트 헨리, 요아킴 안데르센, 조 고메즈가 구축했고 수문장은 다비드 라야가 선정됐다. 사진 겟 이미지 코리아 스포츠몰 취재문의 이메일 주소 카피라이트 스포털 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